구성원 개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했던 그의 권력 리더십은 과연 어떻게 평가될까요? 시원하다. 빅맨 차명진의 통치 기간이 끝이 나고 그의 권력은 평가대에 올랐습니다. 어제 차돌 빅맨님께서는 약간 그 전체의 그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주거나 비전 제시하는 부분 조금 저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평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복잡 단안한 리더십이 필요한 거거든요. 먹는 문제, 경제 문제죠. 자는 문제, 주거 문제죠. 그다음에 국민들 간의 갈등이 없는지, 화합의 문제죠.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너무나 무능했다. 저에게는 어제가 전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저기서 걸어오는데 거의 폐허가 되어 있잖아요. 다 막 불에 타 있고.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무서웠고, 잘 때도 막 그 삐그덕삐그덕 되는데, 그 삐그덕삐그덕 되는 거 무너지면요, 그 밑에 다 똥밭이에요. 바로 똥밭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무슨 철권똥 치료할 것처럼 보였지만 한순간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지금.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 마십시오. 그 포고령 1호! 포고령 2호 들이대지 마. 정확하게 표현하면 산만함의 극치를 보여주셨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그건 저도 잘못한 거지만 난방이 중요하다고 열심히 이제 이 패치카를 찾았는데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연통이 달려있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연통 앞에 있어 보이는 패치카에 불을 뗐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게 연통이 아니었고 연결이 안 돼서 온 연기가 다 났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결정적인 것은 빅맨이 자기 역할에서 판단을 해줘야죠. 그것은 우리끼리도 우왕좌왕 했던 거거든요. 의견도 분분하고. 사실은 이미 할 일들이 다 정해져 있고 저보다도 훨씬 우리 구성원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더 잘 알고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자율적으로 잘 해놓고 자기들한테 지령을 잘 뭐 딱딱 끊어서 잘 내리지 못했다고 평가하니까 좀 글쎄 모르겠어. 해야 하는 지도자들도 보통 그런 생각을 하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어떤 그런 섭섭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촉이고 또 굉장히 자존심들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이 틀에서 벗어나는 지시를 잘 안 들어요. 여기 온 7명한테 누가 가장, 만약에 여기서 우리 1년 살아야 된다면, 그리고 한 명의 빅맨으로 가야 된다면 누가 가장 잘할 수 있을까 하면 전부 자기라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의 무능한 모습에 실망한 대원들, 급기야 권력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팔로워가 없이 갈 길을 잃은 빅맨의 리더십, 권력을 인정하지 않게 되니 막상 어려움이 닥쳤을 때 권력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리더와 팔로워, 서로가 소통이 잘 되지 않았고 그 결과 모두가 고단한 하루가 됐습니다. 다음날, 오늘 이동해야 할 거리는 총 10km. 그리 많은 이동량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여정으로 지친 체력을 고려한다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목적지는 잘라디 빙하지대. 과연 누가 이 도전을 이끌게 될까요? 오늘은 첫 여성 빅맨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정은혜 전 민주당 부대변인. 진보를 대표하는 청년 정치인인 그녀는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까요? 저는 한 가지 공약을 드릴 것은 저는 내각을 구성할 고 싶습니다. 소수주 씨가 저의 비서실장을 맡아서 참모진으로서 견제해 줄 수 있고 보완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보와 보수를 각각 대표하는 신세대 여성 정치인 두 사람 연정 파트너가 됐습니다. 7인의 빅맨! 아자! 아자! 누리! 화이팅! 빅맨 정은혜를 선두로 셋째 날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지 2시간째 모두가 지쳐올 때쯤 저 멀리서 사람들이 말을 타고 등장합니다. 너무 부럽다. 여기서 잠깐만 쉬고 계세요. 두필의 말은 사실 제작진이 투입한 것입니다. 오늘의 빅맨이 이 말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편히
아, 야, 야. 오케이, 노 프로블럼. 정원의 빅맨은 말주인.